안녕하세요. 재킷 봉제 진행하겠습니다. 뒤 중심입니다. 뒤 중심 먼저 박을게요. 원단이 좀 실룩거리니까 조심하시고요. 박으세요. 다트 있습니다. 이게 재단하고 봉제는 금방 해요. 근데 이제 편집도 금방 하거든요. 근데 패턴은 편집이 조금 오래 걸려서. 그다음에 다트는 항상 위에서부터 박아요. 그리고 밑에 되돌아박기를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계시거든요. 예전에는 이거를 묶었어요. 제가 처음에 15살 때 들어갈 때만 해도 여기를 묶었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는 한 3년 이 정도 지나고 나서는 안 묶고 그냥 다 되돌아박기를 했습니다. 되돌아박기를 하는 것과 묶는 거의 차이는 묶으면 세탁하면 여기가 묶은 게 풀어져요. 그래서 그게 뜯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그 뜯어졌다고 갖고 오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되돌아박기를 하면 뭐가 문제냐면 끝이 너무 두툼해진다 이 얘기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되돌아박기를 너무 많이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자, 앞판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앞판이고요. 자, 앞판 여기 어깨 먼저 뒤 칼라 먼저 연결할게요. 이렇게 놓으시고요. 뒤돌아박기. 여기에 주머니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주머니예요. 이렇게 펴서 여기서 먼저 박으세요. 되돌아박기 안 하셔도 됩니다. 주머니 위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겉에 표시가 돼야 돼서. 자, 여기 주머니. 옆주머니는 없어서. 이렇게거든요. 조금 넓게 때려야겠네요. 이게 오리 엉성해서요. 끝스테치가 조금 힘들겠네요.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끝에 튀어나오지 않게 접어보세요. 필요하시면. 어떤 분들은 여기 봉제할 때 가위 쓴다고도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맞춤법 할 때 아저씨들은 가위를 썼지 쪽가위 절대로 안 썼어요. 괜히 트집 잡으시는 거지. 자, 어깨 연결할게요. 여기 1cm 표시해 놓으세요. 아무래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 알지. 여러분보다 제가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냥 진짜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지금 46년이나 됐는데 설마 여러분들을 보다 모르겠냐고요. 그죠? 괜히 막 쓸데없는 것 같고 트집 잡고 그러지 마세요. 자, 여기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 뒤에 있는 다트는 뒤 중심 쪽을 향해요. 자, 어깨하고 두 번에 연결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한 번에 연결하려면 힘들어요. 이 숙련공들은 한 번에 연결합니다. 자, 여기가 제가 1cm 줬거든요. 확인 좀 해봐야겠네요. 네, 1cm네요. 핀 꼽아서 하세요. 오늘 원단이 맘에 드는 게 안 와가지고 못 드렸네요. 그래서 취소하라고 그랬더니 취소는 하는데 또 돈을 돌려준다고 그랬더니 또 싫으시다고 또 적립하시겠다고 해서 블라우스 원단 그 베이지색 별로 이쁜 게 안 와서 여기까지만 박으세요. 옆목까지만 이렇게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일했던 언니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그 언니가 쪽가위를 쓰더라고요. 그 전에 쪽가위를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랬냐면 미신 가위가 따로 있어요.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어깨 먼저 연결하고 뒷목 연결하세요. 이거 실룩거리면 핀 꼽아놓고 오비싱으로 박으셔도 돼요. 이게 아마 이 원단이 옷에 놓으면 되게 이쁠 거예요. 근데 통바지 해도 되게 이쁠 것 같거든요. 통바지나 그 치마 같은 거 있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요거는 입고 왼쪽이에요. 지금 이쪽으로 가면 되고요. 중심 정확하게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박을 때 여기 넣지 않으면 안 박힙니다. 넣지 꼭 넣으셔야 돼요. 자, 미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미어집니다, 이 원단은. 다른 원단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오리 엉성에서 심지를 붙이긴 했지만,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더. 자, 이렇게 해서 뒷목을 박으세요. 자, 끝까지 다 박으세요. 안 박으면 미어져요. 중요한 곳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하고 소매 달을게요. 아, 지금 이렇게 해놔도 그냥 봐도 이쁘네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이 원단. 자, 이렇게 하고 좌판, 뒤판 표시하셔야 됩니다. 여기. 잠깐만요. 여기 오르골, 바이어스를 치고 해야겠네요. 지금 여기는, 제가 이걸 뒤에 안단을 안한 거, 대안단 했네요. 그러면, 여기만 바이어스를 쳐야겠네요. 여기는 그냥 가름수로 하면 되거든요. 굳이 여기에 이제 안단이 있어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 앞판 쪽에서 두 개를 합쳐서. 자, 바이어스는 제가 이걸로 칠 건데요. 자, 3cm. 이렇게 시접을 바이어스 칠 때는 3cm.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길 때도 3cm예요. 근데 이제 다 감쌀 때가 조금 넓어야 되고. 3.5cm도 감쌀 수 있어요. 조금 얇게는. 자, 4cm. 0.4. 살짝 잡아당겨야 됩니다. 시접이 뒤로 넘어갈 거라 앞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감 싸지 말고 그냥 0.34 요 정도. 0.4는 이 원단은 조금 넓어요. 그러니까 0.4 정도, 3 정도, 3에서 4, 그 사이 있어요. 지금은 0.3이 조금 넘는 것 같거든요. 요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원단의 두께에 따라서 얘를 틀리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담아 일정하게 나오게. 박는 것도 너무 그 이쪽으로 내려와서 박으면 안 됩니다. 비기 싫어요. 자, 요 정도 되게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뒤에 있는 거 잘라내시고. 이게 일하는 게 항상 일정해야 돼요. 잘했다가 못했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항상 봐주면 안 돼, 나를. 또 잔소리하게 되네요. 저희 학원에 계신 분이 한분 때문에 좀 속상해서 제가 또 말이 나왔네요. 대충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랑 못해요. 제가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언젠간 나가야 돼요.
그게 좋은 거면 제가 내비로 두겠는데 대충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충 하려고 그러면 제가 잡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랑 못 있어요. 빠이빠이 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려면 가르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양쪽 다 싸시고 보세요. 자, 시접은 이쪽으로 넘기시고 얘도 가운데로 여기는 안단으로 다 가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 해서도 되고 여기 가름솔, 얘 가름솔, 여기 가름솔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 가위밤 놔도 되고 이 원단은 얇아서 여기를 넣지를 안 넣어도 괜찮아요. 원단이 이 올이 엉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치를 넣으면 미어질까 봐안 넣는 게더 나아요. 이 원단 주문하신 분들. 자, 이렇게 하고 소매 다룰게요. 되게 예뻐요. 되게 뭐라고 해야지? 되게 자연스러운 구김도 있고요. 색깔도 되게 예쁘고 이 원단이.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오른쪽 왼쪽 소매 구별하셔서 얘는 어깨 시접은 뒤로 넘기세요. 자, 여기 봉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할게 별로 없어서. 근데 이제 바이어스 치는 게 조금 많아요. 그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기본만 하고 여러분들한테 치라고 하고 제가 다 치고 오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그 심지는 없으면 그냥 흰색, 검정색 뭐 가진 것 중에 붙이셔도 괜찮으신데 되도록이면 있으시면 붙이시면 좋기는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핀 꼽고 하세요. 여기 늘어나는 곳이라 특히 이 원단 갖고 계신 분들은 꼭 꼽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베이지색이 제 얼굴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판매를 해야 되지 싶어요. 근데 제가 다 해놓고 마음에 들면, 제 마음에 안 들면 팔고 싶지도 않아요. 괜히 팔아놓고 욕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반대쪽도 똑같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바이어스입니다. 자, 제가 한쪽만 할게요. 한쪽은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요거 시접은 아래로 내릴게요. 그래서 바이어스는 소매 쪽에서, 아, 몸판 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0.3에서 0.4 사이. 자, 시접 똑같이 고르셔야 돼요. 지금 고르지 않으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지 넓이 가장자리도 맞아야 됩니다. 이쪽 몸판 쪽에서 핀 꽂고 하세요. 살짝 잡아당기셔야 됩니다. 바이어스는 항상 그래요.
살짝 잡아당겨서 핑크색으로. 그래야지 꼬이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잡아당기면 두 번째 박을 때 얘가 꼬여요. 박기도 힘들고. 저는 별로 다듬지 않아도 돼서 그냥 할 건데, 이 사이즈 제대로 박으셨는지 다듬어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뒤로 얘도 0.3, 0.4 그 사이. 자, 원단하고 연결된 끝을 박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미싱 해놓고 내가 봤을 때, 아, 여기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얼른 뜯어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본인이 알잖아요. 잘 박은 거, 못 박은 거. 잠시만요. 왜 그러냐면, 앞판은 안단이 밑단 이 옆선까지 다 있고 뒷판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다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여기 아, 잠깐만요. 네, 맞아요. 이렇게랑 저는 연결할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원단이 많아서 연결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됐어요. 이거를 아, 그리고 여기가 뒷판하고 연결이 되는 곳이라 뒷판 이 안단 여기 밑단하고 이 여기가 똑같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제가 저쪽 가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만요. 뒷판이 보세요. 뒷판 여기가 시접이 4cm거든요. 혹시 아직 재단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면 여기를 한 6에서 7cm 정도 좀 주세요. 얘랑 이게 지금 옆이거든요. 밑 앞판의 옆선인데 얘랑 같은 사이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기 바이어스를 한꺼번에 뺑 돌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좀 잘라야 될것 같아요. 옆에를 이거를 제가 어깨 가름술하고 여기 왼쪽으로 넘기고 다트 넘기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렇게 하고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름술 안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핀을 꼽아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실룩거리는 원단이라 여기에서 할수 없어서 제가 다림질 하는 곳에서 다 활짝 펴놓고 핀을 꼽아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는 봉제 순서가 조금 있는데요. 완성도를 따지자면 봉제 순서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핀 꽂아서 여기를 먼저 박으세요. 자, 한 바퀴 뺑 돌려셔야 될 겁니다.
신을 좀 빼세요. 제가 꺾임선을 표시를 안 해놨나 보네요. 꺾임선 표시 좀 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안단에, 여기 뒤에 안단이 있거든요. 자, 여기. 표시 좀 하세요. 뒤에 안단 연결해서 이게 재킷이라서 그래도 안단을 뒤에 안단도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안단이거든요. 제가 연결을 해야 돼서 하시고 자, 여기도 얘도 1cm 표시 먼저 박을게요. 양쪽 옆을 먼저 박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만 박으세요. 중요한 곳입니다. 넣지, 넣지. 자, 돌려서 여기를 박는데 이쪽에서 박으시면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자, 여기 끝에까지 잘 박으세요. 미어지지 않게. 반대쪽도.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가장자리는 제가 바이어스를 칠게요. 여기가 차이가 나서 제가 여기 정리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옆선을 제가 박을 건데 자, 이
이 업선을 지금 얘를 정리를 뒷판 밑단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뒤집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네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쫙 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얘랑 위치가 틀려서 잠시만요. 얘를 네, 일단 얘를 뒷판을 안 그 밑단을 이렇게 접어 갖고 왔거든요. 얘까지는 피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근데 얘를 박아 뒤집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자, 여기 밑단 딱 맞추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겨드랑이 맞추시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 시접은 소매 쪽으로 넘어가요. 자, 여기 밑에 얘는 다 피세요. 여기 이렇게 박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기성복에서나 그렇게 박아요. 자, 여기도 다 피시고 밑단을 딱 맞추세요. 이렇게. 자, 나머지도 핀 꼽아서 하시고요. 자, 여기 박을게요. 자, 이거는 위로 올리세요. 요 시접은 이거는 제가 시접 정리 안 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원단이 얇아서 네, 그냥 할게요. 자, 요 상태로 이렇게 해서 여기 1.5를 제가 했거든요. 1.5 박으세요. 자, 필요하면 그려서 박으세요. 그냥 하시지 말고 1.5 읽기 안 된다 그러면 그려서 박으셔야 돼요. 기본 일단 저랑 하시는 거면 다 그리셔야 돼요. 저는 그냥 박더라도 대충 하는 거 딱 질색이에요. 진짜로 너무 싫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직업에 대한 그 정도의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밀리지 않게 1.5인치 피세요. 다 펴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네, 이게 맞겠네요. 이렇게 해서 얘를 잠시만요. 시접이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쪽은 받거나 손으로 뜨고 네, 이렇게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시접이 이쪽으로 넘어오네요. 뭐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얘가 원래는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돼서 비기 싫거든요. 제가 이쪽으로 이거는 특이하게 앞으로 넘길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게 지금 앞판 안단인데 여기가 똑같이 맞으면 이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이대로 두고 그냥 쓰고 이대로 그냥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그래서 여기 바이어스 그러면 시접이 앞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뒷판 쪽에서 시접을 치셔야 됩니다. 오브룩을 바이어스를 자, 바이어스를 이을게요. 양쪽 다 똑같이 하세요. 제가 한쪽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덮이는 곳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똑같이 0.33. 자, 살짝 잡아당겨서 필요하면 핀 꼽으세요. 시접 일정해야 이쁠 겁니다. 1.5cm 박은 것도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줄여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덮이는 곳은 안 하셔도 됩니다. 꺾으세요. 다 쌀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넘어갈 때는 안 싸셔도 됩니다. 시접이 한쪽으로 넘어가 있을 때는 안 싸요. 자, 임의로 이 사이즈 맞추셔야 돼요. 좀 작은 데는 좀 내서 박으시고, 시접이 큰 데는 자르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접이 앞판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요 시접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여기는 이제 바이어스 칠 거고요. 여기는 제가 박을 생각이거든요. 이 뒷판은. 그래서 그냥 박을 거고, 이렇게 해서 바이어스 여기 치고, 여기도 제가 조금 넓게 얘랑 같은 사이즈로 여기도 앞판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박을 생각이에요. 되셨죠? 이거를 여기를 이제 홈지를 제가 해서 가지고 올 거고요. 여기 이렇게 틀린 거는 예쁘게 다듬어서 제가 가지고 올게요.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불을 앞에를 이렇게 다 해서 가져왔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뒷판은 밑단은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 박을 거예요. 앞에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박을 겁니다. 이거 그냥 두면 젖혀질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뒷판만 박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보고요. 제가 겉에다 박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바이어스가 남았어요. 여기 이렇게 골라서 여기 바이어스를 이제 칠게요. 제가 조금 시작만 하고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시는데, 요거는 펴서 하세요. 시작하는 거는.
그래야 완성도가 좀 있습니다. 자, 0.34. 얘는 한 겹이라서. 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미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필요하면 핀 꼽아서 하세요. 자, 여기는 바이어스하고 비바이어스하고 같이 있어요. 늘어나지 않게 조심하세요. 핀 꼽아서 하세요. 그냥. 바이어스 쳐서 가져올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다 쳐서 가지고 왔어요. 뒤에 있는 거는 안 자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는 이렇게 곰구르기 하시고요. 여기는 뜨시면 당길 거예요. 근데 그냥 두면 여기가 이렇게 너플러풀거려서, 여기는 주머니가 있어서 여기에서 고정을 하면 되는데 반대쪽은 또 주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스티치를 그냥 이 사이즈로 한꺼번에 다 넣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면 이게 넘어와서 넓게, 좁게 때리면 조금 싸 보여요. 그래서 좀 넓게. 일단 제가 뒷판을 먼저 넣을게요. 뒷판 이게 제가 3cm거든요. 3cm면 조금 넓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는 3인데, 여기는 다른 사이즈로 하면 좀 비기 싫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뒷판 먼저 제가 여기 옆선 맞추세요. 근데 원단이 예뻐서. 옆선 딱 맞추세요. 여기까지만 되돌아받기 하시고, 여기가 꺾임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춤복 할 때는, 보통 꺾임선 할 때는 꺾임선이 아닌 곳. 지금 제가 요 정도가 꺾임선이거든요. 이렇게 젖혀질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때리고, 여기 박을 때는 이쪽을 겉으로 놓고 하고, 꺾임선 이 위쪽은 이쪽을 겉으로 놓고 봉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 매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가 지금 겉으로 안 하고, 여기 칼라 부분이 더 많이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겉으로 놓고 제가 여기에 스티치를 넣을게요. 이거는 제가 그려서 가지고 올게요. 스티치 센치를. 여기 이렇게 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얘랑 사이즈를 맞추느라고 여기는 3cm 했고요. 점점 가면서 줄였습니다. 그래야 0.5거든요. 자, 저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핀 꼽거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스티치니까 잘 때리셔야 돼요. 잡아당기지 말고. 여기는 바이어스라 잘 하셔야 됩니다. 늘어나지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손바느질이 있는데요. 여기 칼라, 여기 가름술 했거든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맞춰서, 봉지한테 맞춰서 홈질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는, 세발뜨기나, 안 그러면 공구르기,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두셔도 되는데, 여기 할수 있는 데는, 여기는 주머니가 있어서 여기 붙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만약에 붙이시면,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칼라가. 그러면 이렇게 꺾고 나서 여기 붙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여기 여유분이 좀 있어야 돼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 소매 밑단. 그리고 여기도 공구르기 하셔야 됩니다. 옆선에. 소매 밑단 박으시면 될것 같으세요. 소매는 접어 입을 거라. 그래서 양쪽 다 박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제가 다림질해서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